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부산 경남 지역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입니다. 네, 친박계가 다수인 지역 여권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고 승기를 잡은 야권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성기 기자입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진상 규명과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우병우 수석, 안종범 수석, 문고리 3인방 그분들 먼저 사퇴를 하고 국정 쇄신, 인적 쇄신을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특히 여권 내 부산 출신 비박계들은 사퇴를 키운 책임이 있는 지도부의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이 최순실 사건은 마치 고려를 멸망케 한 공민왕 때 신돈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면서 부산 경남 새누리당도 패닉 상태입니다. 한때 친박 실세를 자처했던 중진 의원들은 물론 PK 여권 대다수 의원들이 친박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버팀목이던 박 대통령 지지율도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면서 급격한 지역 민심 이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친박계 의원에 대한 반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와 각을 세워온 비박계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비박계 대선 주자인 김무성 대표가 개헌 정국과 맞물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야권은 내각 총사퇴와 동시에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관들은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장관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서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유력 야권 대권 주자인 친문재인기가 다수인 PK 야권은 최순실 사태 반작용으로 오히려 구심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역 야권은 민심이 예민한 시기인 만큼 역풍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성기입니다.